랩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가사 플로우. 플로우요. 술 끊기, 담배 끊기. 담배 끊기. 성선설, 성악설. 어렵네요. 잠깐만요. 성선설 할래요. 나는 랩을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됐을 것이다. 선생님은 안 됐을 것이다. 선생님 안 됐을 것이다. 장난하니까. 나의 랩에 대해 90% 이상 만족한다. 그렇다? 아니다. 아니다. 김블리 순자. 순자? 김블리는 뭐예요? 김러블린가? 순자 할래요. 뭔가 김블리는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순자는 안 나올 것 같아요. 유명 래퍼에게 대시를 받아본 적이 있다? 없다? 있다. 누굴까? 과거로 돌아간다면 파트타임 무대에서 트월킹을 한다? 하지 않겠다? 하지 않는다. 제가 트월킹으로 유명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을 거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서 한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그렇게까지 욕을 쳐먹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더라고. 진짜 내가 계속 열심히 보고 객관화하고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고 팩트폭행해도 되니까 그냥 말해보면 좀 모르겠는 거예요. 진짜 아쉬움은 있지만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한번 근데 미란이한테 피해가 갈까 혹시라도 방송 중에 그래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. 윤미래로 살기, 이효리로 살기. 이효리로 살기.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염따 더콰이엇. 더콰이엇. 죄송해요. 하이라이트 저스트 뮤직. 어렵다. 어울리는 건 저스트 뮤직이 어울릴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가서 행복한 건 하이라이트가 행복할 것 같아요. 이유는 비밀이에요. 3등 이상을 보장받는다면 미스트롯 3에 참가하겠다. 그렇다? 아니다. 리스트? 미스트롯. 미스트롯? 아,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? 불법이 아니라면 하겠습니다. 더 뛰어난 래퍼는 미란이, 이영지. 더 뛰어난 래퍼? 잘 모르겠다. 모르겠어요. 꼭 정해야 돼요? 뛰어남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미란이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이네요. 어땠어요? 재밌는데요?